신경을 딱 죽이니까. 아, 약간 색깔이 살짝 하얗게 변하고 있죠. 2kg, 딱 2kg. 못 보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피가 좀 빠지고 있는데, 딱 2kg. 수온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자발이나 북발이들이 요즘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많은 양은 아니고, 어쩌다가 한 마리씩 그렇게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매입을 해왔는데, 바로 인자가 생겼죠. 손실해서, 자발이 있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어종이기 때문에, 뭐 쉽게, 제가, 한번 드셔보시라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고기도 있다. 근데 뭐 비싸다고는 하도 뭐 고기에 어떤 기본적으로 나오는 뭐 식소성이나 채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정배단가 이런 걸 계산하면 그렇게 추상편에 속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워낙 단가 자체가 고가에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한 끼 식사에 요 정도 되면 저희가 지금 키로당가 24만원 받고 있는데 2kg면 46만원이잖아요 한 끼 식사에 이제 한 5명 오셔가지고 이거 드실 건데, 5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가격인 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추천을 못 하는 것이고, 뭐 시갑이 좀 여유가 있고, 상황이 또 예를 들어서 뭐, 귀한 손님을 모시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귀한 걸 대접하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한 번씩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고기가 상당히 빵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자바리가 연중 육질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강하고 살고 좋습니다. 실도 상당히 좋을 것 같죠? 고기가 좀 크니까 뿌리 쪽도 잘라가지고 피가 좀 노곤하게 빠지도록 핀을 치는 동안에 피가 슬슬히 빠질 거예요. 내장 안에 기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기 빵빵하게 진짜 좋다. 자, 준비가 다 됐죠? 들어가서 육질 한번 봅시다. 아, 살 좋다. 확실히 북발이도 좋은데, 난 자발이 육질이 더 좋은 것 같다, 연중. 위하고 간하고 간하고만
기름지 봐라, 고기. 기름 잘 한다, 이거. 기름 봐. 요런 고기들은 이제 돌돔 이런 거에 비해서 뱃살이 상당히 얇죠. 배가 좀 얇습니다. 중이 하나, 0.5 잡고, 이걸 그대로 올리면 되잖아. 맞지? 818, 보입니까? 여러분. 818, 2kg. 애기들 밥 먹게 고기를 먼저 주라. 이거는 위다, 위. 이거 반. 어. 이거 먹어. 그런 거. 그리고 지느러미 살. 이거 뱃살. 이거 뱃살. 이거는 볼살. 반, 위, 지느러미 살. 이거는 사이살이고, 이거는 짜투리 부분. 이거는 껍질, 요 꼬리 쪽에 이제 해서 입어 놔서 짜투리 부분. 자, 요렇게. 이제 준비됐습니다. 아, 육질도 진짜 좋고 맛있을 것 같아요. 껍질. 문어가 알이 아직도 들어있더라. 맞나?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이제 점심 장사 이걸로 마무리. 잠깐 또 저희들도 점심 먹고, 뭐 저녁 장사 준비해야 되는데, 요 근래에 이제 제가, 우리 거래처나, 판장 같은 데 가봐도 전부 다 장사 안 된다고 다 울상이더라고요. 제가 지난 장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수산물이 소비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이 다 힘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아마 휴가철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제도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수산물도 많이 좀 소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민들도 마찬가지고,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장사 안 된다고 울상을 지니까 저도 마음이 별로 이렇게 안 편하더라고요. 아무쪼록, 뭐, 수산물 어깨, 우리 시장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이렇게 눈살 찌푸리는 장면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뭐, 대다수의 상인들이 다 양심적으로 장사를 하니까, 좀 많이 이렇게 좀 소비를 해주셔가지고, 조금 경기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날씨가 상당히 무덥고, 뭐, 오락가락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좆대꾸알. 좆대꾸알. 왜, 이거. 좆대꾸알. 나 요거, 순간적으로 요가는 줄 알았다.